써먹기도 제목이 많아요. 남편도 폐암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박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꼭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멀리 오셨어요? 네, 지금 강원도 홍천에 왔어요. 저희 그 미러클라우를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아주 귀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힘드셔서 교회도 제대로 못 가시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진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신방 시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꼭 찾아뵙고 원해서 제가 왔어요. 소리 들리는데 계세요? 네, 계십니까? 혹시 함석 권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아이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어떻게 오세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권사님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40 중반에 아프더라고요. 자꾸만. 네. 근데 그때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산골에서 뭐 옛날에 더 어려웠지요. 백내장이라고 수술을 해라 그러는 걸 돈이 없어서 또 못했어요. 한 네. 2년을. 그래도 점점 더 안 보여져가지고 그전에 근시였었어도 뭐 글씨 책도 잘 보고 바느질 같은 것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안 보이기 시작했더니 몇 년 전부터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아 그러세요. 예, 가망이 없대요. 가망이 없대요. 예. 교회 나가가지고는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질 않고 이러니까 진짜 믿음도 떨어지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도 처음 맞지 못하고 지금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이제 때 몇 년 쉬다가 아 이제 죽게 되니까 교회 나왔다고 누가 뭐랄까 봐. 그럼 어때요? 난 당신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우리가 부르짖고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물론 좋을 때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아버님 생각에는
네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네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성공하든 출세든 안 하든, 내 새끼니까 그냥 나와서 보면 된다. 네가 힘들면 아빠한테 와서 힘들다 그래. 네가 괴로우면 아빠한테 와서 괴롭다 그래. 어, 아니에요. 옆집 사람들이, 아유, 저거 봐라. 저 집 아들, 저 집 딸. 힘드니까 집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아버님 생각에는, 사람들 상관하지 마. 넌 내 새끼야. 내 새끼니까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힘들다 그래. 어렵다 그래. 괴롭다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놀랍게 허리도 고쳐주시고, 숨 쉬는 것도 고쳐주시고, 목도 고쳐주시고, 폐암도 고쳐주시고. 근데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 사랑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집에 돌아갈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신 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 입을 가지고도 감사를 다 못하는 종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보답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가정은 아버지가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가정은 아버지가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진짜 이제부터 올바르게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가정 되게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아멘. 아버지 이 애절한 마음 아버지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권사님 눈도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 또 우리 최 권사님 건강도 온전히 회복시켜서 모든 식구들의 손에 손잡고 주여.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지만 손에 손잡고 아버지. 모두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께 이 가정 한 분 한 분을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깜짝 놀랐다니까. 네. 아니 이상하던 이 어떻게 자주 올라오시지? 길이 안 좋아서 내가 여긴 길이 안 좋아서 겨울엔 못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지 뭐. 나는 오시리라 생각도 못하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